그리고 요즘에 좀 시끄러웠죠.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. 왜냐? 많은 분들이 저를 공격하는 저 좌파 세력과 아무 생각 없는 그 욕이나 쏟아내는 것들이 인터넷에서 저를 욕을 하니까 그거 맞서서 가서 싸우시느라고 밤잠을 설치시고 욕같이 해대고 이러느라고 제가 너무 죄송했습니다. 그거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 뭐 그런다고 그게 뭐 달라질 것도 없습니다. 즐겁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하지 마세요. 그거 가서 분노하고 열받고 화나서 병이 생길 지경이면 그거 하면 안 됩니다. 그냥 즐겁게 하시기 바랍니다. 제가 저 김여사한테 얘기했습니다. 자기관리 좀 해라. 요점은 그겁니다. 왜? 아니 지금 외국 갈 때 반입 금지되는 게 룰인데 그거 다 어기고 간첩질 해가지고 국가 출입이 금지된 윤희상의 묘소에다가 간입 금지된 나무를 생나무를 싣고 가가지고 심어주고 참배를 하는 게 대한민국 영부인이라는 자가 맞습니까? 여러분 사랑합니다. 반갑습니다. 지난주에 제가 태극기 집회를 못 나왔는데 너무 여러분 뵙고 싶어서 너무 그리워가지고 계속 유튜브로 봤습니다. 여러분, 여러분의 그 끈질긴 우리의 신념과 의지 변치 말고 끝까지 갑시다. 여러분 존경합니다. 내버려두고 비호하고 있는 문재인은 뇌물 공동체 아닙니까?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문재인은 탄핵되어야 마땅한 것 아닙니까? 구호부터 한번 하고 시작하겠습니다.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즉각 합동하라! 반갑습니다. 사랑합니다. 우리 오늘 또다시 하나님 마음으로 올곧은 신념으로 이렇게 또 모였습니다. 우리의 열정이 그리고 우리의 분노가 하늘에 닿아서 반드시 저 불법 무도한 정권 세력들을 이 땅에서 활개치지 못하도록 만들 것을 믿습니다. 이 보수 애국 세력을 그 문재인이가 떠들었던 것처럼 촛불로 불태워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. 이해찬이가 얘기했듯이 보수를 대면시키고 자기들이 30년 집권하겠다. 이 계획이 뒤에서 차근차근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. 이 자들이 사람 중심 이런 헛소리 해가면서 실제로는 좌파 독재 30년을 지금 획책하고 있는 것입니다. 여러분 사랑합니다. 반갑습니다. 우리 아침 새벽부터 아까 그 협충원에서 만난 어느 할머니 한 분은 대구에서 새벽 4시에 출발을 하셨답니다. 우산도 없이 비옷도 없이 오직 대통령님을 위한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는 그 현수막 하나 들고 새벽 4시에 대구에서 출발을 해서 현충원에 오셨는데 이분이 지난 20년 동안 그 8.15마다 유경수 여사 추모식에 오셨답니다. 여러분 사랑합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 그 체감 온도가 몇 도인지 아세요? 오늘 체감 온도가 49도랍니다. 그래서 제가 나오는데 가족들이 전부 절대 행진은 하지 마라. 그늘에만 반드시 있어라. 우산 이 양산까지 챙겨주면서 그랬습니다.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. 반드시 구름 낀다. 반드시 구름 낀다. 반드시 그늘이 질 것이다. 그러니까 반드시.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. 여러분 비가 쏟아진다는 날 비 왔습니까? 안 왔습니다.
하늘은 애국시민의 편이다. 하늘은 애국시민의 편이다. 저는 확신합니다. 그랬더니 정말 구름이 좀 끼면서 좀 바람이 살살 부는 듯하면서 더위가 조금 낮아진 것 같지 않으십니까?